지금 출근하신 거예요? 아, 예. 양산에 지금 납품하고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조금 독특합니다. 거지 안 치고 가서 너무 복잡한데. 예? 여기는 예?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요? 어떻게 보면 커피숍 같아 보이기도 하고. 예. 3층에서 로팅하고 카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이 작기 때문에 커피점을 운영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좋은 커피를 이제 고객들한테 대접하고 그다음에 이제 커피 여기 원두거든요. 다양성 그거를 이제 저는 추구하고 있죠. 알고 보니 사장님 자타공인 커피 마니아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커피를 우연찮게 시작하게 됐는데 예전에는 이제 카메라 샵을 운영했었고요. 그래서 2002년도에 이제 카메라 샵에 카페를 어떻게 보면 처음에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었죠. 2002년도에요? 이제,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커피하고 인연이 됐습니다. 좋은 원두를 구입해 다양한 커피 맛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즐겁다는 사장님. 그렇게 취미가 직업이 됐습니다. 커피향 맡으시면서 근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실제 커피향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킨다는 연구 결과 같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커피향을 마시면 뭔가 새로 좋은 기분. 예. 물론 잘나가던 카메라 전문점을 닫고 커피로 전업을 하기까지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랐죠. 저는 솔직히 전문가까지는 되고 싶진 않습니다. 계속 이제 좋은 거니까 노력하면서 업으로 연결되고 내가 평생 동안 이걸 이제 즐기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일. 노후에 이제 백발이 하얗게 돼서도 로스팅하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 먹고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그렇게 커피